여러분 안녕하세요. 유카 채널의 유카입니다. 오늘은 방콕 여행 3탄을 들고 왔는데요. 혹시나 여러분들이 방콕에 가셨을 때 우리 정보가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. 그러면 봐볼까요? 지금 우리는 조금 쇼핑을 하고, 근데 이제 한국이랑 거의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. 아무래도 프랜차이즈다 보니까. 그래서 시장 가기 전에는 일단은 조금 세이빙 하고 구경만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 백화점이 좀 가격이 있는 것 같아요. 있어.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구경하고, 저희가 지내고 있는 호텔에서, 여기가 엠포리엄인가? 엠포리엄이라는 백화점이 바로 가까워요. 바로 가까워요? 되게 가까워서 오게 되는 것 같아요. 우와, 나 여기서 살까 봐. 야, 엄청 큰데 여기? 헐. 집에 가려고 했는데 거기가 오늘만 문 닫은 거예요. 24일만. 그래서 아쉽게도 못 가고. 그래서 오늘은 엠포리엄 안에 있는 푸드코트에 와서 이제 쌀국수를 시켰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먹을 것 같아요. 아마도 다른 데 비해서는 양이 좀 적긴 할 것 같은데, 75바트니까 원래 이제 길거리에서 먹으면은 한 30에서 40바트라고 해요. 그래도 오늘은 이걸 간단하게 먹고 여기서 오늘은 푹 쉬려고 합니다. 그 운동도 좀 하고. 어, 진짜. 저쪽이 수영장이고요. 여기가 짐. 요가도 있잖아. 우와, 괜찮네. 아무도 없어? 와,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. 이렇게 하실 때 거래 돼. 됐어. 갔다 와. 시린이 피부는 마른 거 같아. 우리는 이제 태국 와서 좀 운동이랑 몸 관리를 시작.
가려고 해서 웬만하면 매일 스나 뭐 수영장 가서 운동하고 좀 덜 먹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. 물론 맛있는 거 많으니까 이제 많이 먹긴 하는데 그냥 적당히 먹고 하려고 해요. 그럼 우리는 수영장에 가겠습니다. 헬로. 지금 우리는 수영장에 왔어요. 오늘은 그리고 뭐지? 무슨 날인지 모르겠는데 알코올이 못 먹는 날이래요. 그래서 여기 수영장에서도 술을 안 파시는 것 같아요. 왜 하필 오늘인지 모르겠어. 근데 루프탑 바가 있는데 바가 오픈하는데 술을 안 파는지는 잘 모르겠어서 이따가 좀 확인해 보려고요. 여기까지 수영해요. 네, 오늘도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번에는 추천 마사지샵 물 소개하는 영상을 들고 오려고 해요.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.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. 바이바이. 안녕.